안녕하세요. 게이트키퍼를 발표하게 될 발표자 김진균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획기도, 개요, 게임 소개, 마무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기도입니다. MMORPG는 우리말로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플레이어들이 소속감과 지속성을 유발한다는 강점이 있고, 롤플레잉 게임은 스토리와 목적이 명확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들을 토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양한 걸작들이 출시되었지만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 양면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블레이드 앤 소울과 해외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아케이지를 성공 롤모델로 삼아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샌드박스 형식의 게임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게임 컨셉 롤모델로는 베데스다사의 엘더스크롤 시리즈가 있으며 샌드박스를 토대로 높은 자유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게이트키퍼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샌드박스 MMORPG의 성공 사례로는 이브 온라인과 울티마 온라인이 있으며, 세계적인 게임 기획자 시드마이어는 게임은 흥미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통해 유저에게 선택과 자유를 통한 다양한 플레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 게임 시장 분석 결과 MMORPG 장르가 전년 대비 14% 성장을 했고, 차세대 플랫폼과 PC의 결합을 통한 플랫폼 진화는 MMORPG 시장의 새로운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이트키퍼는 장르와 플랫폼, 컨셉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MMORPG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장르는 MMORPG, 플랫폼은 PC이며 취미 등급은 청소년 이용 불가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컨셉은 숙련도를 통한 자유로운 캐릭 육성이 되겠습니다. 게임 소개입니다. 쉼시스는 대륙 간 대립을 통한 두 진영 간 전쟁이라는 설정이며, 시나리오상 플레이어는 전쟁을 끝내거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목적을 갖게 됩니다. 플레이의 목적은 기존 MMORPG와 같은 서버에서 가장 강한 유저가 되는 것입니다. 게이트키퍼의 가장 큰 특징은 숙련도 레벨링입니다. 기존의 MMORPG는 클래스를 선정한 뒤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전직을 하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만, 전직 시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다른 클래스로의 전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게임의 자유도를 해치는 단점으로 적용합니다. 게이트키퍼는 클래스를 삭제하고 숙련도를 도입하여 특성에 맞는 숙련도만 획득한다면 다양한 컨셉과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이브리드 특성입니다. 검사와 마법사가 합치면 마검사가 된다는 단순한 개념이 클래스가 아닌 숙련도 획득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캐릭터 하나로도 독창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재미와 더불어 파티 플레이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캐릭터 특성을 살린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게임 화면에서 시스템 UI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게임 플레이 방법은 시작, 진행, 종료 단계로 나누어 게임 진행을 통해 숙련도 레벨링과 스킬 획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냥을 예로 들어서 숙련도 획득은 사냥감을 무기 또는 마법으로 공격했을 때 숙련도를 획득하게 되며, 이 숙련도 수치가 100%를 달성했을 때 화면 하단에 보이는 레벨 게이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레벨 게이지가 역시 100%를 달성했을 때 레벨업을 하게 되며, 이때 스킬 포인트를 획득하는데요. 스킬 포인트는 스킬볼을 활성화해서 활성화된 스킬 중 하나에 스킬 포인트를 투자해서 스킬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스킬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뿌리는 특성의 상위 항목을 나뭇가지는 특성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 관련 특성에서 한손목의 특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나뭇가지를 클릭하면 스킬 선택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활성화된 스킬 아이콘과 스킬에 대한 설명을 확인 후 스킬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스킬 포인트가 소모되면서 스킬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요구 사양입니다. 펜시의 전장을 연출한 배틀필드 4 사양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게이트키퍼는 논탁의 샌드박스 게임입니다. 높은 자유도와 현실적인 연출을 통한 독창적인 특징으로 개발된다면 게임 속 세계로 여행하는 기분으로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MMORPG가 될 것이라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게이트키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게임아카데미 김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